으이차, 으이차, 아, 아, 아. 어, 안 늦었다. 어? 어, 힘쌤도 아직 안 오셨냐? 짜잔!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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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힘쌤이랑 신나게 놀아요! 아, 힘쌤! 안녕하세요! 어이구! 우리 엠팡이 인사도 예쁘게 잘하네! 좋아! 그럼 오늘도 힘쓴 체조로 씩씩하게 하루를 시작해볼까? 오케이! 먼저 장갑부터 벗고! 아, 힘쌤이 도와줄게! 아니요! 어? 엠팡이 혼자 벗을 수 있어요! 어, 혼자 할 수 있겠어, 정말? 네! 우와, 잘하는데, 이야, 야, 어, 오, 목도리까지! 정리할게요! 오, 이야, 우리 햄팡이 오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햄팡이 한 살 더 먹으면 어. 형님 반에 가거든요. 아하, 형님 반. 네. 그래. 형님 반 가면은 동생들이 생기니까 햄팡이가 챙겨줄 거예요. 야, 우리 햄팡이 다 컸네, 다 컸어. 자, 그럼 햄팡이 정리한 거 잘 내려놓고. 네, 네, 내려놓고 오겠습니다. 오, 형님처럼 잘 내려놓는데. 자, 그럼 형님처럼 씩씩하게 힘센 체조를 해볼까요? 네. 자, 정리하고 오세요. 네. 우리 모두 출발. 어, 반대로 힘이요 솟아라. 예. 네. 자, 좋아요 친구들. 오늘도 씩씩하게 누구처럼 형님처럼 출발. 출발. 하나, 둘, 셋. 하, 하. 옆으로 너. 힘속에 차고 빵! 빵! 더 세게 차고 하! 하! 힘쌤 옆으로도 울꾹불꾹 힘쌤 한 번 더 힘쌤 옆으로도 울꾹불꾹 힘이어서 살아! 좋아요 친구들! 그럼 이번엔 집에서 씩씩하게 체조하는 친구들 나와라! 반대로! 하나, 둘, 셋! 따! 따! 옆으로 더! 힘 세게 차고! 아, 잘한다! 더 세게 차고! 다 함께! 힘쌤 옆으로 울꾹불꾹 힘쌤 한 번 더 힘쌤 옆으로도 울꾹불꾹 힘이어서 살아 예헤 힘이 펑펑 쏟았어요 햄팡 좋아 좋아 우리 햄팡이 노란 띠 따더니 더 씩씩해진 것 같은데 최고 최고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햄팡이처럼 씩씩한 모습을 뽐내고 싶다면 어디로? 바로바로 여기로!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많이 많이 보내줘! 많이 많이 보내줘! 힘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호빵 언니나? 그러게! 호떡이랑 호빵이 안녕! 안녕하세요! 어? 힘쌤! 어? 체조 다 했어요? 아... 체조 방금 막 딱 끝났는데 어 근데 또 왜 늦었어? 오늘도 늦잠 잤구나 아니에요 저 오늘 일찍 일어났어요 그치 누나? 응 누나가 일찍 깨워줬잖아 맞아 누나가 깨워줘야 나는 일찍 일어났다 그게 뭐야 스스로 일찍 일어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그럼 왜 늦었어? 짠! 짠! 이것 때문이에요 깜빡 잊고 그냥 나왔다가 다시 메고 왔더니 그만 늦어버렸지 뭐예요 이거 태권도 뛰나? 어? 나도 햄팡이처럼 태권도 배우기로 했거든 태권! 태권! 어? 햄팡이는 이제 노란 띠네? 맞아 우와 햄팡이 노란 띠 땄어? 우와 멋지다 멋지지 노란 띠 따려면 승급 씻어 봐야 하니까 내가 많이 가르쳐 줄게 햄팡이 최고 최고 그러게 우리 햄팡이
이제 진짜 형님 같은데. 우와!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친구들도 의젓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 어때? 궁금하지 않아? 아, 궁금해요! 자,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친구들의 반가운 우리 노란 팡팡! 와! 채윤이는 엄마를 도와 카레에 들어갈 호박을 총총총 썰었대요. 채윤아, 손 안 다치게 조심조심. 예리는 완두콩을 맛있게 뇽뇽뇽. 호떡아, 너도 콩만 쏙쏙 골라내지 말고 예리처럼 골고루 먹어봐. 그래도 호떡이는 은준이, 유준이처럼 형님만 매운 김치 잘 먹는다고. 아삭아삭 김치 최고! 최고! 옷도 스스로 입고 양말도 혼자서 신는다는 러희. 햄팡이도 이제 혼자서 해볼래요. 그래, 그래. 엄마를 도와 뿌득뿌득 설거지를 하는 한준 해담 친구. 우와, 설거지도 하고 정말 기특한데? 유리는 빨래를 조물조물. 까만 떼들아 안녕! 호빵이도 빨래하기 자신 있어요. 뭐라고? 누나 빨래하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뭐? 지우처럼 청소하는 건 봤어. 쓱싹쓱싹 깨끗하게 청소하면 기분도 정말 좋아져요. 우릉우릉 가지고 논 장난감들을 스스로 정리한다는 희성이. 와, 나랑이 나랑이 정리 잘한다. 이름 쓰기도 척척해내는 서한서연 친구. 우리 호떡이도 이제 이름 쓰는 거 배워야 할 텐데. 호빵이처럼 동생을 잘 돌봐주는 시영 친구. 소중한 장난감도 나눠주고 정말 멋진 형한데. 자, 이렇게 오늘도 반가운 우리를 보내준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 야, 우리 친구들 정말 의젓한데요? 이제 형님 방 가도 되겠다. 햄팡이도 내년에 형님 방 가면 잘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도 형님 방 가는 거야? 응, 한 살 더 먹으니까. 우리 그럼 이제 형님이다, 형님! 어, 맞아, 형님이야! 햄팡이 형님! 어, 호떡이 형님! 아유, 호떡이도 형님만 가면 누나가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 누나가 하는 것처럼? 당연하지! 심부름 시키고 간식도 먼저 먹고 게임도 먼저 하고! 아, 그건 누나니까! 집에 가서 봐! 야단치는 것도.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형님 반에 간다고 동생들에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무래도 민준이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줘야겠는걸? 어? 민준이가 어떻게 했는데요? 궁금하지? 네. 자, 우리 모두 궁금하다면 잠시만요. 잠깐. 너희 오늘도 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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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려고 그러지? 오늘은 힘쌤이랑 햄팡이랑 같이 할까? 네, 좋아요. 좋아. 자, 우리 모두 호빵. 아, 아니네. 호빵 호빵. 어, 호빵 너무 어려워. 호빵, 호빵. 호기심 빵빵. 궁금한 이야기 들어라 빵빵. 다음엔 딱 맞출 거야. 유치원에서 오면 제일 먼저 식판을 꺼내. 민준아, 의자 밟고 올라가서 불 틀어야지. 이거 없어도 돼. 어? 진짜? 민준아, 고마워. 네, 맨날 하는 건데요. 우와, 이젠 의자에 안 올라가도 물을 틀 수 있어. 민준이가 그동안 많이 컸나 봐. 밖에 나갔다 오면 손도 씻고 얼굴도 닦는 거야. 오, 잘생겼는데? 민준이 멋진데? 어, 큰일 났다. 소방차는 민준이 건데 민서가 왜 가지고 노는 거야? 같이 가지고 놀아도 되지. 아니야, 민서가 장난감 만지면 민준이는 화낸다고. 민준아, 민서 좀 봐. 민서야!
전쟁 시작이다. 인사, 사다리는 이렇게 빼는 거야. 아, 너무 높아. 싸우지 않고 민준이가 잘 가르쳐주는데? 그러게. 우리야! 우리야! 자, 불 꺼져! 이쪽! 이쪽도! 우리야! 우리야! 킥보드 왔다. 킥보드? 엄청 낡았어. 민준아, 이렇게 타던 거 말고 엄마한테 새 거 사달라고 해. 왜? 난 괜찮은데. 멋지지? 그래도 민준아, 새 거가 더 좋잖아. 응, 응. 아니야, 이거 준서영이 타던 건데 우리 타러 가자. 이렇게 추운 날? 난 싫은데. 오, 탄다 타. 경험들이 타는 거 많이 봤으니까. 이쪽으로 확 돌아볼게. 민준아. 어떡해. 민준이 많이 다쳤나 봐. 민준아, 어디 아픈지 한번 봐봐. 이야! 이야! 하나도 안 아픈데? 보호대 차서 안 다쳤구나. 민준아, 또 타려고? 또 넘어지면 어떡해? 넘어지면 어때? 일어나면 되지. 민준아, 달려라, 달려! 야호! 잘한다! 어때? 햄팡이랑 호떡이도 민준이처럼 잘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요. 그래, 그럼 오늘은 우리 햄팡이랑 호떡이가 형님이 되고 또 우리 호빵이가 동생이 돼서 형님 되기 도전 어때? 네, 자신 있어요. 누나가 내 동생이라고요? 그래. 좋아요, 좋아. 도전! 도전! 자, 그럼 지금부터 신나는 장난감 놀이를 해볼까요? 자, 임쌤이 장난감을 가지고 올게요. 장난감 놀이가 재밌겠다. 자, 장난감 여기 있습니다. 와, 변신 로봇이 있다. 우와,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내가 먼저 말했는데. 내가 먼저 잡았는데. 햄팡 언니, 호떡 오빵, 나 이거 갖고 놀고 싶어. 햄팡 언니야? 호떡 오빠? 나 이거 갖고 놀래. 띵동, 여기서 문제입니다. 만약 동생이 장난감을 갖고 놀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응? 너 가지고 놀아. 그래, 내가 양보할게. 고마워, 언니, 오빠. 형님 내기 되게 힘드네. 그러게. 그래도 동생들은 어리니까 양보해야지. 이야, 우리 호떡이랑 햄팡이 정말 잘하는데. 그래,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야. 자, 그럼 우리 호떡이랑 햄팡이 잘했으니까 임쌤이 맛있는 간식 짜잔! 귤을 선물합니다! 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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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팡이도 귤 좋아하는데. 형님이 그렇게 욕심 부리면 어떡해? 알았어. 그러면 하나씩. 나도 하나만. 좋아. 오빵! 나 귤가주! 내가? 그래, 호떡이도
맨날 누나한테 누나 이거 해줘, 누나 저거 해줘 그러잖아. 그래, 앞으로 형님이 되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해야 할 텐데. 아, 해팡이는 혼자서 귤 깔 수 있어요. 오, 그래, 해봐. 야, 어? 요렇게. 야, 요렇게. 이렇게. 우와, 해팡이. 우와. 우와, 해팡이 그 진짜 잘 간다. 우와, 해팡이 그 진짜 잘 간다. 그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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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쌤. 어, 저도 잘 깔 수 있어요. 좋아, 좋아. 혼자 할 수 있다고? 야, 야, 어? 우리 호떡이 잘하네. 우와, 정말 잘하네. 이제 형님만 가도 되겠다, 되겠어. 그래, 그래. 이렇게 우리 햄팡이랑 호떡이 와, 양보도 잘하고 또 혼자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고. 자, 이렇게 둘 다 형님 합격! 축하해. 잠깐만. 근데 형님방 가면 또 달라지는 게 있는데. 어? 그게 뭔데요? 그게 뭔지 궁금하지? 그럼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다 함께 넣어라! 팡팡!